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뭐집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뭐 플래카드 들고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로맨틱한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환상이에요. 네, 그럼 항상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건 뭐냐? 미국 남자가 다 다정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요, 제가 어떤 영상의 댓글을 보면 가끔가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른 국제 커플들에 비해서 되게 조신을 무뚝뚝한 것 같아요. 사랑 표현 좀 많이 해주세요라는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아, 이게 나만 느끼는 게 아니구나.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도 이걸 느끼고 느꼈으니까 이런 댓글을 남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 씨는 무뚝뚝한 사람이 맞아요. 무뚝뚝하고, 그리고 막 달콤하고 달달한 말을 할수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연구를 해봤는데, 자라는 환경이 일단 달라요, 저희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부모님이, 아빠가 되게 엄마한테 다정하세요. 어디에 가든 손잡고 다니시고 지금도 뭐 저희 앞에서 뽀뽀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조씨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두 분이 손을 잡은 걸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정말 친구처럼 뚜닥뚜닥거리면서 잘 사세요. 그 부분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공공장소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조씨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애정 행각이라고 하나요? 스킨십을 잘 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이 좀 다르기도 하고. 네, 미국에 처음 오게 된 계기가, 대학교를 다니려고 유학생으로 왔어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었는데, 그때 다니면서 연애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캘리포니아 서부 출신들이잖아요. 걔들은 되게 다정했거든요. 다정하고 이제 말하는 것도, 예를 들어서 같이 해변을 갔는데 그 해변에서 하는 말이, 저기 떠오르는 저 해는 너의 미소와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되게 서스름 없이 얘기를 했던 친구들이었어요. 뭐 예쁘다, 아름답다, 사랑한다, 너가 있음을 위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졌다, 이거를 거의 매일매일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친구, 그런 친구들만 만나다가 조 씨를 만났는데 너무 상남자인 거예요. 너무 상남자고 또 무뚝뚝한데, 또 이제 연애 초반이다 보니까 무뚝뚝하고 상남자지만 또 나를 좋아해주고 그런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나 봐요. 예. 근데 그거 알잖아요. 연애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애할 때는 되게 끌리고 매력적이었던 부분들이 결혼하면은 되게 비호감일 때가 되게 많아요. 어쨌든 제가 이런 무뚝뚝하고 이런 부분에 끌렸던 거는 제 선택이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은 없어요. 물론 이제 조씨를 좀 변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봤던 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기 전에 서로 뭐 칭찬 세 가지 정도는 하고 자자. 그리고 뭐 뽀뽀하고 자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허그는 하자. 이거를 실천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네, 잘안 되고. 지금 6년을 넘게 좀 같이 있었는데 안 변해요. 네. 안 변해요. 사람은 안 변해요. 그래서 지금 뭐 보통 한국 여자들이 생각하는 그 미국 남자의 기준은, 뭐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러브액츄얼리만 봐도 뭐집 앞에 갑자기 찾아와서 이제 뭐 플래카드 들고 고백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항상 로맨틱한 말들을 하는데 그거는 환상이에요. 네, 그럼 항상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물론 다정하고 스윗한 말이랑 뭐 로맨틱한 말을 해주는 미국 남자들이 있어요.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조씨 같은 이런 상남자, 무뚝뚝한 남자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 변할 수가 없는 거고, 본인이 감당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감당하거나 그냥 받아들이고 같이 살거나, 정안 되면 이제 헤어지거나, 그건 본인의 선택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조씨가
이런 부분은 본인이 자라온 환경이랑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걸 알았고 받아들이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대신에 엄청 강하고 좀 강하고 또 뭐 음식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싫어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를 위해서 먹어줄 때가 있어요. 전 그런 것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행동도 뭐 중요하긴 하지만 말로서 자꾸 사랑을 표현해 주길 바라잖아요. 근데 이제 아니신 분들이 있죠. 저는 조시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본 적이 있어요. 나는 너가 말로 표현하길 원해. 말로 좀 표현했으면 좋겠어. 너가 말로 표현 안 하면 내가 사랑이 안 느껴져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이 친구가 반박을 하는 부분이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랑 같이 너랑 결혼을 한 거고 같이 살고 있는 거고 너랑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그걸 굳이 말로 표현을 해야 되냐, 난 너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행동으로 보이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나는 그래도 여자이지라 사랑을 표현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말로써.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다른데 그거는 이제 가끔가다가 조씨가 노력을 하려고 해요. 뭐 맨날 뭐 자주 365일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그거는 제가 알죠. 변화는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아요. 기대는 버린 지 오래예요. 기대는 안 한 지 오래고 보통 한국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회적인 환경도 그렇고 자란 환경도 그렇고 의존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의존의 경향이 그 미국 남자랑 결혼할 때에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워낙 독립성이 강하고 어렸을 때부터 독립을 일찍 한 친구라서 개인적인 성향도 있고 독립성이 강한 친구라서 의존성이 강한 여자를 만나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저와 조씨 같이. 그래서 제가 의존을 좀 많이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조씨는 그걸 이해를 못했던 거죠. 왜 이렇게 의존을 하려고 하냐, 저는 가족이니까 의지를 하려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심지어 영어로 도 dependent라고 하잖아요. 왜 dependent라고 하겠어요? dependent가 서로 결혼을 했으면 여자끼리 뭐 의존을 하고 의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가치관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저는 남들과는 좀 다른 점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눈치를 채셨을 수 있겠지만 눈이 달라요. 제가 어머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머님이 이제 감기약을 드셨대요. 감기약을 드시고 또 스트레스 받는 환경들이 많아서 제가 생성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이제 눈에 영향이 끼쳐서 비정상적으로 눈이 되게 작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서울대병원에서 미용이 아닌 이제 기술적으로 수술을 몇 번, 한 세네 번 정도 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그 서울대학교 이제 성형외과 쪽 그 교수분이 저 같은 케이스는 처음 보다 보니까 수술에 성공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제 눈에 뭐 이제 상처들이 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눈썹에도 근육이 없이 태어나서 근육 이식 수술을 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그래서 눈썹 밑에 좀 상처들이 좀 남아있거든요. 희미하게. 그래서 저는 그 남들과는 다른 이유로 한국에서 좀 차별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배신 친구들한테 좀 이용을 많이 당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을 좀 안 믿기 시작하고 근데 또 사람은 남아야 되니까 못 믿는다는 걸 표현을 안 하기 위해서 항상 포커페이스 하면서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이제 친구들한테 의지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 가족, 부모님한테 고민을 많이 털어놨었거든요. 의존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씨랑 결혼을 하고 내 남편이 이거 믿으니까 이 친구한테 의존을 했던 건데 이 친구의 성향으로서는 저의 의존이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 이렇게 의존하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상처를 준 적이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뒤로 깨달았어요. 오히려 이 친구한테 고마워요. 왜냐면 한국에 있다가 미국에 다시 왔는데 나의 가장 친한 친구들, 내 가족분들이 아예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사랑받을 사람도 없고 내 주위의 것들 갑자기 없어지다 보니까 자존감이 되게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존감 낮은 거를 제가 자꾸 남편한테 사랑을 요구를 했던 거죠. 네, 나에 대한 사랑을 확신받고 싶어서.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내 가진 게 갑자기 없어져도 내 자신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됐고, 내 스스로 독립성을 더 키우고, 그런 부분을 좀 변화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변화시키려는 게 아니고,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감성적이고, 남한테 의존하고, 그런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남자를, 정말 다정한 남자를 만나는 걸 추천을 해요. 네, 이렇게 막 카우보이, 뭐 컨트리보이 이런 사람들은, 글쎄요, 저는 추천을 안 합니다. 본인이 이제 받아들고 감당하고 잘 살 자신이 있으면 상관없겠지만, 이게 멘탈로서 좀 유지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정한 사람을 만나라. 근데 미국 남자는 다 다정한 건 아니다.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내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도 그걸 깨달으면은 남편이 없더라도, 갑자기 없어진더라도 내 행복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 행복은 나 안에서 찾는 거니까, 내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행복을 찾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 잘 알면은 사실 상대가 누군지 간에 상관은 없긴 하겠죠. 근데 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저는 계속 내 스스로를 사랑하고 그런 부분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 해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이렇게 혼자 얘기하는 거라서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점점 하다 보면 되겠죠.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에 대해서도 오픈을 했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